근데 보통 이제 빈상각이라고 안 하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 돌이 있으면 아니 그냥 모양상 예, 예. 모양상으로 좋은 볼 때, 모양이에요. 예, 그 모양상으로 예, 그러니까 볼 때. 요 돌이 있으면 좋은 모양이 되고 예. 없으면 나쁜 모양이 그렇죠. 되고. 굳이 알파고 좀 나쁜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예. 아니 모양상으로 예, 그냥 예. 보면 네. 빈상이 많으면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일단 중앙을 끊었습니다. 바로 끊어갔어요. 뭐죠? 이것은 다시 치고도 계속 나오면 아 그리고 일루저치겠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아 그쪽을요? 근데 수는 원래 안 되는데 이 활용을 다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저희가 지금 유채연 구단이 보여주는 게 이제 수읽기라는 거죠. 네. 예, 앞에 수는 쭉 예상을 해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치고요. 잡을 때요. 이게 유명한 그 먹에치는 한수 여기를 두면 그러니까 이 모양은 예. 잠깐만요. 예. 이 모양은 예. 여기 단수 치고 네. 또 단수 치는 게 다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세 수고 네. 하나 둘 셋 네 수로 한 수부족입니다. 백이요. 결국 지금 백은 도서 다 잡히는 형국이 되긴 하는데 네. 지금 알파고가 사각작전을 선수로 하겠다는 의미. 근데 과연 지금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많이 당하던 그렇죠. 이거 네. 아마추어 하수 때 아마추어 분들 많이 당할 수 있죠. 속으로 이게 웬일이라고 두다보면은 그거랑 이제 전형적으로 귀삼수라고 네. 귀에서 속수 그 수를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느는수 선수고 네. 또 느는수까지 선수라서 네. 활용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이거는 네.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좋지 않죠. 역시 이쪽을 돌려야 되고요. 일단 나가는 거는 뭐 쉽게 안 되죠. 단수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나가면 네 일단 단수 치. 여기서는 뭐 다 쳐도 잡혔고요. 뛰어 어떻게 해도 다 잡혔습니다. 네. 해볼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수겠죠. 아, 역시 알파고 또 일단 생각할 점을 던져주네요. 네. 끊었습니다. 뭐 이선 구단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쪽 선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중앙 경영에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언제든지 이제 바둑에 장단점이 있는데 돌이 이제 백돌이 여기 이쪽에 오면은 네. 여기가 이제 좀 깨지는 맛이 좀 있거든요. 네. 손해 보는 맛이 있는데 그걸 없앴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약점이었을 때 여기 돌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두텁게 처리하는 의미도 있고 일장일단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유창현 구단의 입장이라면 백이 끊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뿐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라면은 일단 특히 프로 기사라면은 이제 저런 거는 아끼죠. 굳이 지금 두 필요는 네, 나중에 없다. 하기 네. 위해서 아끼는데. 이쪽 맞던데 그리고 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깔끔하게 집을 굉장히 완전 집을 주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싸발랐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 형태. 이진 않나요? 근데 여기는 뭐 어차피 그 지금 상태에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예, 이제 이걸 없애면서까지 네. 그 중복된 거를 이쪽에 이렇게 튼튼한데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이런 부분이 일로 왔을 때 악수 의미도 있고 네. 이 모양에서 패가 나올 수도 있을 때는 네. 절대 패캄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특히 프로 기사들은 다 이런 걸 보류를 합니다. 아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저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확 가는 지금 이렇게 역시 생각을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니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뭐 싫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조금 적응이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뭐지 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수순을 밟아 갈까요 네. 알파고가 치면은 이제 일로 밀어 갔고요 네. 아 일로 단치는 게 득이겠네요. 아 먼저 하나 네, 교환이라고요? 치고 연결하면 네, 네. 밀고 이렇게 두 개 또 근데 뭐 너무 그럴 듯해요. 네. 근데 그 이 수순도 사실은 좀 보통은 보류하는데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우리라면은 초반에 결정을 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알파고는 계산하에 지금 그냥 마무리를 그러니까 짓고 가는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쪽 돌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지킨다든지 해서 벌써 지금부터 계산이 이제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쳐갑니다.